구글 블락스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초등 1년차, 초등 2년차 해서 최소 3년에서 한 5년 정도 구글 블락스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유치원 과정을 대개 한 3년 정도 하죠. 요즘에. 요즘 보통 한 3살, 4살 때, 4살 정도 유치원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로 유치원 생활을 한다 보면은 이 3년, 4년, 5년에서 총 어떻게 되나요? 5년 정도, 그죠? 5년 정도 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은, 레고의 EV3, 구글에서 레고 EV3를 검색하시면은, 요 안내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마인드스톰에서 나와 있는데, 요건 기존의 레고와 어떤 전자기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레고사하고 MIT의 미디어랩이 공동으로 개발을 한 거죠. 물론 이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형태이고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트해서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참 좋은 거예요. 참 좋은데 그리고 좀 이제 마인드스톰을 이용한 어떤 로보틱스 교과도 상당히 많은데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이게 첫째 굉장히 제한적이고 두 번째 굉장히 고가입니다. 비싸죠. 그래서 일반 대중 학생들이 누구나 예외 없이 이걸 이용하기에는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죠.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오픈소스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구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이 블락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블락스는 이제 레고랑 레고 EV3 마인드스톰과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이렇게 조립하죠. 조립을 해서 자동차도 만들고 회로도가 있어서 이제 보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어떤 전자 기계적인 개념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4살, 5살부터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유치원 과정에서는 가장 매우 단순한 형태의 이제 조립 단계에서 초등학교 2년차 정도에서는 제법 회로도를 보드를 끼워서 원하는 동작을 구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로봇을 익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알파 단계예요. 구글에서 그런 알파고와 마찬가지로 아직 상용 수준은 아니고 알파 수준인데 이게 2018년 정도부터 이제 오픈될 거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교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이제 구글은 설계만 하고 실제 생산은 다른 데서 하게 될 텐데 아마도 뭐 중국의 선전 계통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놀랍게도 중국 선전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그런 완구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중국 쪽에서.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가장 단순한 형태 유치원 한 3살, 4살 때는 그냥 완구 조립하는 수준에서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8살, 9살 그래서 한 9살까지 한 5년간에 걸쳐서 이걸 가지고 놀게 될 겁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제가 공부할 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어릴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과정부터 해서 이렇게 1년차, 2년차 하는데 다른 수업과 달리 이 수업은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은 조금 이걸 좀 별도로 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 별도로 표시할 방법이 지금 애매해서 냅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구글 블락스 수업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어린이 문화센터에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것은 이제 오프라인 수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이제 온라인 수업입니다. 온라인 수업이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인데 나머지 각각의 과목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목에 연결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글 블락스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이런 거 볼 때마다 내가 어릴 때 이런 걸 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정말 아쉬움과 지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내가 접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어린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고맙고 그렇습니다.